벌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웹스토어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자, 선생님. 여기다가 검색창에다가 애드 둘라. 네, 애드가 광고죠? 애드버타이즈먼트의 약자입니다. 애드 블락. 블락킹 맞다. 포 유튜브 일단. 신문하는 건좀 이따가 하고요. 그러면 요게 나오실 거예요. 나오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쪽에 크롬에 추가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은 여기 상단에 뜨는 거예요, 선생님. 네, 요거 누르시고 여기 또뭐 하나 뜰 거예요, 위에. 그러면 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여기 뜬다고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하세요. 하시면 또뭐 사이트 하나 나올 거예요. 회원 가입하라고.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얘네는 선생님 도네이션이 뭐예요? 도네이션. 네, 기부죠. 네, 기부 사이트예요. 픽사베이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거기 하면은 뭐 이렇게 아 커피 한 잔값 뭐 기부하세요 그러죠. 원래 하는 게 이제 이지.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돈이 들어가서 관리하는 건데. 네, 일단 안 하셔도 돼. 그렇게 나오면. 그래서 메뉴에 걸린 거? 네네 메뉴에 거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예 네, 상단에 그죠 아이콘이 생성이 되실 거예요. 아니야 생성 되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 테스트를 해볼게요. 유튜브 지금 있는데 가서 하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되실 수가 있어. 유튜브를 꺼, 일단. 보고 있던 유튜브를 끄시고요, 선생님. 네, 끄시고, 다시 유튜브를 열어보세요. 크롬 웹스토어 밑에 하나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유튜브 가시면, 만약에 이제 이런,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광고 없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끄고 그렇죠. 원래 스마트폰이든 뭐든 왜 나오잖아, 5초. 스마트폰도 우리는 광고 이렇게 넘어가게 스킵 애드라는 어플을 설치하면 돼요. 그건 이제 지도사 이것 때문에 나갈 거니까. 이제 스마트폰 광고가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나오죠. 처음부터 안 나오죠. 본 그게 아니에요. 스킵 애드. 그죠? 됐죠, 선생님? 네? 왜 이렇게 골치가 아파?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잘못돼가지고 뭐가 잘못돼? 이게 둘이 생각하자. 너무 좀 봐야 돼.
근데 어차피 앞에 5초 건너뛰기 하면 광고 수익이 없어요. 없어요. 15초 이상. 아, 자, 스님 됐죠? 자, 이제 보세요, 선생님. 저는 지워야 되겠다. 일단 지우고. 스마트폰에서도 그렇게 해요? 응? 아니요. 그때 가르쳐 주셨는데, 안 나오고. 자, 선생님. 만약에 여기다가 동아일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동아일보. 이게 신문 같은데 가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막 같은 광고들 막 뜨죠. 보시다 보면, 그죠?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뭐 보다 보면, 근데 광고를 없애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봐보세요. 여기서 아까 애드블락이라고 했죠, 선생님? 애드블락을 하시면 애드블락 베스트 애드블러커라고 있어요, 선생님. 그죠? 크롬에 추가를 또 하세요. 네, 손바닥이에요, 선생님. 뭐 아니야, 그럴 때 이렇게 하죠? 손바닥으로. 너 오지마, 그죠? 얘도 이런 식으로 나와, 선생님. 자율 후원이에요, 자율 후원. 안 하셔도 돼. 하지 마세요. 그럼 선생님 봐보세요. 잠깐만 보고. 여기에 7이라고 써있죠? 2페이지에서 7개, 총 5개를 광고를 막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애드블락이라고 지금 설치하세요. 애드블락. 그냥 나가시면 돼요. 네. X. 그리고 창 열어서 뭐 동아일보든 중앙일보든 조선일보든 뭐 이런 신문 기사들 있잖아요, 선생님. 한번 기사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측 상단에 그 페이지에서 몇 개의 광고를 차단했다라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뭐 25, 25 아무거나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X에서 지금 이거 이걸 안 해주세요. 그리고 뭐 언론사 일정 선생님 보시는 동아일보든 뭐 중앙일보든 여기 23개 건물 어디서 보여요? 방금. 아니 선생님도 여기 16개 광고 막았다고. 여기. 원래 이게 없으면 옆에 막 광고 뜨고 또 기사 들어가면 막 그죠? 뭐 되게 막. 네, 요거는 요거 그냥 설명만 주세요. 설명만 주세요. 브레이브라고 어플도 있어요. 어플도 있는데 얘도 브라우저예요. 근데 우리 스마트폰에서 그 PC에서는 이제 애드블락 이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스마트폰에서 우리 보다 보면 어설픈 언론사들 보면 광고 무작위 나오죠. 막 이렇게 광고가 떠다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X지문 막 글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네. 예. 짜증나는 경우 많죠. 네. 그럴 때는 브레이브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주소를 여기다 붙여놓게 하면 광고가 전혀 안 나와요. 브레이브? 해야 되겠다. 네. 스마트폰 잠깐 꺼내보세요. 아, 이거 지운 거 같은데 확. 네, 저도 짜증나요. 저도 짜증나요. 지웠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보를 저도 많이 보다 보니까. 제 플레이스토어 가셔갖고요. 브레이브라고. 브레이브. 브레이브. 네. 브레이브 브라우저라고 보이실 거예요. 사자 같은 거. 네. 빨간 거. 보이시죠? 설치. 네. 나름대로 천만이면 선생님 꽤 많이 다운로드 한 거예요. 그거 뭐 기본 검색 엔진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냥 구글 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 다운 하시고 여기 보시면 차장의 정보 신경을 뜰 걸 찾아 추적하냐고 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한데. 그리고 뭐 토크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 브라우징 시작 누르시면 여기다가 선생님 이게 기능이 실제 되게 많긴 해요. 근데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근데 기사 같은 거 보다가 만약에 광고가 너무 나온다 하면 짜증 나시면 그 링크 주도 복사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이버 신문이든 거기 보면 링크 주다 복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도 보시면 광고가 막 떠다니고 그런 광고가 전혀 안 나오고 아시겠죠? 옮겨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만 미치라고 했던 이유가 쓸 일이 많진 않으나 그럼 대박이지. 이것처럼 만약에 모바일로 막아주면 대박이지. 여기 이제 주소 복사다 여기 붙여놓게 하면 광고가 안 나와. 그러면 어디서 이런 거 그냥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놓으시면 돼요. 브레이브.
이것도 기능이 많긴 한데 굳이 예, 굳이